자, 보자. 1번 명예관한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번 그 앞에 회장이에다가 동그라미 신임 밑에 두 번째 줄 전 관리회장 동그라미 전임 신임 전임 사건이다. 불처벌 신임 전임은 불처벌이다. 그래서 위법선조학. 그 다음에 연번 자, 뭐 공공성 투명성 보장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세 번째 줄 피해자들 쪽팔리게 말이야. 그 학교장 또는 학교 이사장 집까지 찾아갔지 지금. 거주지 앞에서 동그라미 주소까지 명시하여 동그라미 이거는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위다. 처벌. 그래서 위법성 조각한데. 그다음 자 이봐 직업번 첫 번째 조각 터머리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해명에다가 동그라미 꽝 쳐라. 해명 하드 소프트 소프트 불처벌. 그 다음 리얼범 선거범죄 사건 제보자를 이제 제보자는 굿인데 자기가 선거범죄를 저질렀잖아. 자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 밑에다가 배드야. 벌써 이것만 봐도 얘는 처벌입니다. 그리고 같은 당 당원들 동그라미 쳐라. 같은 당 당원들 비친 미친 공연성 인정. 그 다음 미연번 사과에다 동그라미 사과는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불처벌 그렇게 정리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비업번 아나운서 사건은 불처벌이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틀렸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성관계 암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처벌. 그 다음에 시청자 의견란에 반드시 좋은 의견 논리라는 법이 있나 나쁜 의견도 올릴 수 있는 거지 뭐. 불처벌 자식 방패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2번 자 깨문 예, 두 번째 줄 아 세 번째 줄 이런 것들을 입으로 깨문 처벌. 그 다음에 미장원 사건 위력 간음죄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한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그 다음 자 요거 혹시 무슨 사건인 줄 아는 사람 일단 벌써 협박 동그라미 간음추행 동그라미 땅 치고 시간적 간격에다가 동그라미 땅 쳐. 알지? 1인 2억 처벌. 그 다음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자위 폐쇄 공간이니까 처벌. 그 다음 그 밑에 미연번은 역시 뭐 성기 노출했지만은 공개된 곳이니까 불처벌.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로 불처벌. 공연음란죄는 문제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인터넷 쪽지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면 된다. 쪽지 소규모 대규모 쪽지 소규모 불처벌. 그 다음에 위계간음죄 성립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불처벌 뭐 두 가지로 다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뭐 나중에 뭐 최신 판례 특강할 때도 하겠지만은 자 한 둘 셋 다섯 번째 줄 반포에다가 동그라미 양. 근데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뿌리는 것을 말하지. 예, 양. 근데 얘는 그 지금 자기의 전 여친과 사귀는 다른 남자한테 보였지. 두 번째 쪽 같은 분이 보세요. 다른 남성에게 동그라미 땅 쳐.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지. 그래서 염소. 뭐 불특정 다수 X 치고 염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우리 기본 강의 때 열심히 했다.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만 X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래서 성용차라도 위험한 물건 부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다음에 리언번 휴대하여 의미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된다. 예, 성용차 사건에서 나온 말. 그 다음에 자 청사년 이거램 동봉우송은 휴대 X. 예. 그 다음에 기관은 장소에 보관 휴대 X 툭 뭐야 이거 툭툭 소프트 불처벌. 톡톡도 마찬가지였지. 그 다음 4번의 기억 두 차례 걸쳐 피해자 강간 방안을 엿본 얼굴만 들이민 사건 기수 평온은 깨졌지. 기수 맞고요. 자 리언범 모르면 간첩이제 용병칸 하면은 세 가지 범죄 자동조 암기 빨리 주거침입 그 다음에 형감처 강간치상 강금죄 세 가지 문제는 자동 암기다. 그 다음 디귿번 뭐야 이거 도청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네. 처벌 성립한다. 그 다음에 리얼번은 왜 X일까 주거권 때문에 X지 남편의 주거권이 아니라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해서 처벌됐던 겁니다. 주거권은 보호법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호 부지 박 사건입니다. 동그라미 쳐라 부지 박. 자기가 매수한 것은 부지까지야. 그럼 부지 박건 타인 주거입니다. 네, 그래서 처벌. 그리고 말했잖아. 박, 초월, 초과, 처벌, 내, 안 이런 거는 불처벌. 그 다음 뭐 비업보는 보호법이 맞네. 사실상 주거 평온 맞지?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뭐 권리는 무의미. 예, 권리는 무의미야. 평온이 유의미. 전함 시업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답을 주고 있다. 절차 여하지 아니하고 처벌. 그 다음에 5번 기업보 원샷원킬 골프카트 처벌. 업무상 과실 인정.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한, 둘, 아,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징후를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처벌. 그 다음, 이봐. 뭐, 오버가 잤다는 이유로 하재 경보기를 내렸건 채 이것만 봐도 처벌이다. 그 다음에 리얼번.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 분명히 피고인은 지시했지. 근데 자기 반장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야.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해다가 줄 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인 밑에다 저거 굿. 작업반장 밑에다 배드. 그래서 피고인은 부정. 불처벌. 그 다음 도급조라는 말만 동그라미 치면 되네. 도급사건. 예. 도급은 불처벌. 그 다음 6번의 기억. 그렇죠. 자기 똘마니 시켜서 니 책인다 라고 말해도 당연히 협박된다고 했다. 이거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지. 다만 그 똘마니가 그렇게 말한 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믿게끔 해야 되지. 그런 말을 했었다. 사실상 지배에 이런 것들 다 체크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그렇죠. 이렇게 믿게끔 하거나 안 그러면 미리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인식한 아 저 똘마니는 지금 고지자의 수족이다. 그래서 나는 저 똘마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미리 인식하면은 협박이 되지.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리얼번 봐. 이렇게 니언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인식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그러면은 협박 X야. 협박 X. 동대구 지하철역 폭파 협박 사건이 바로 그렇지. 자 이거는 어떤 사람에다 동그라미 쳐. 어떤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아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똘마니가 아니잖아. 이제 똘마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은 협박이 안 됩니다. 했고 그다음에 기업번 장수가 두 장 출판물 X 모조지 사인펜 출판물 X 그다음에 특급은 310조나 307조 1항에 한해서 적용된다. 맞는 말이지. 그다음 우리 한겨레 신문 기자 사건에서 이런 표현 봤지. 두 번째 줄 공공의 이익 동그라미 비방 목적 부인 동그라미 맞지?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7조 1항 문제될 수 있고 다시 310조 문제될 수 있지. 한겨레 신문 기자 사건만 딱 적어놔.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 다음 교육감 출마 예상자 모상업계 교장 특정. 피해자 특정. 그 다음에 아예 타종교 신앙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이런 말 넣으니까 틀린 거야. 곧바로 동그라미 이런 말 넣으면 틀린 거야. 곧바로 성립한다. 곧바로 무죄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무조건. 그 다음 자 시업번 냉면. 냉면 알지? 맞았다 맞았다. 냉면에다 동그라미 주고 맞았다 불처벌. 부처관계 이거는 하드. 부처벌 뭐야? 바람피는 관계. 세컨드 서드 관계 이거는 하드 처벌. 부처관계 아닌데도 부처관계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 이거는 처벌이야. 그 다음에 8번의 기억 야구방망이 하드 처벌. 니언번호 수박 맞았다 불처벌. 그 다음에 디귿번호는 저기 여간명도라는 말 있지. 행감의 벅차. 여간명도는 소프트 밝은 명이니까 불처벌. 그 다음 리얼번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건데 고소에다가 동그라미 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건데 이게 무슨 불처벌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게 고소라는 말 근처에 급이라는 말 있지. 뭐 고소했는데 급을 먹겠다 이런 말로 붙여버리고. 정보과 경찰관 사건 협박죄 기수. 기수까지 암기. 그 다음 살인죄 다 아는 거. 7세 3세는 우리 다 암기하라고 했다. 살인죄의 간접 정범.